네, 많이 드세요. 인천에서도 옹진군, 저 광역시, 저 여흥도 섬에서 살아요. 섬에서 유일하게 제가 혼자 왔을 겁니다. 저는 저 안성에 있어요. 그 정확히는 안성시 대전면 605번입니다. 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조금 이따 한 분 더 나올 거예요. 제가 노래 시청했거든요. 반갑습니다. 주학도 김한환입니다. 주머니는 제 신형이고요. 남편이 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최병도라고 합니다. 거주지는 경기도 의정부시고요. 2017년 6월달에 등단하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기도 시내 사는 4월 김정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채영입니다. 아침마다 예, 잠이 안 와서 맨날 목포하는 하셔라고 저도 잘 알 거예요. 예, 저는 사는 곳은 저 고덕동, 서울 고덕동이고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합천 해인사에서 왔습니다. 파리공으로 있는 문화예술로 등단을 해서 대구문화, 대구, 한국문인협회 대구 지부의 회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좀 문 좀 닫아주세요. 좀 신경. 아, 제가 우리 청문님이 마이크를 잡는데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.
꼭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주세요. 3시일 동안 안 나오면 5가지입니다. 네. 자, 인사를, 아니, 나중에, 뭐, 이제 저쪽 밖에 나가시면서, 아니면 인사를 안 시켜주는 거야, 속상하게. 막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, 자, 만약에 안 나오시면 바로 이고,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까? 매일 해결해야 하는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Oh,